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구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양띠 11월달 나이별 운소 풀이를 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띠 33살. 자, 신미생. 아, 이 친구들 지금까지 올해 굉장히 힘들죠? 힘드셨죠? 네, 여러 가지로. 인간, 뭐, 팔란으로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구설, 낭설, 입설에도 휘말리고, 아주 그냥 타켓이 아닌 내가 타켓이 돼서, 막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아주 힘들었고, 했던 것들이 11월 달에는 조금 나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를 바라보냐면, 벌써 인간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인간, 화합이 됩니다. 네, 11월 달에는 인간 화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가 이제 위장병이 많이 생겼어요. 속을 막 그냥 끓여가지고 위장병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병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차로 아니면은 이제 뭐 마시는 걸로 먹는 걸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잡수시면은 금방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장병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애, 그 다음에 부부, 홀로, 싱글. 네, 11월 달 참 좋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 배필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생 양띠 45. 올해는 아주 성격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할까, 아주 급하면서도 짱짱짱짱 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징징징징 엉엉엉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투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확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금전, 올해는 저 11월 달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금전도 발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도 발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쨍쨍쨍쨍 안 그려도 될 것 같고요. 11월 달에는 좀 편안하,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모든 거를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부자야지만 내가 모든 거를 다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아주 대박나는 일이 많이 있다, 내가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다, 좋은 일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로 내가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래. 그래서 뭐 장사,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획했던 분들 하셔도 됩니다. 무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고, 아무리 지금 뭐 저 경계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되시는 분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아주 건강도 아주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자기가 스스로의 건강을 참 잘 챙기시는 분이 남녀간에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부부화합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부들을,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뭐 솔로 계시는 분이라 뭐 이런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으나, 부부들은 조금, 네, 약간의 이렇게 빈틈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화합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 이해하면서 조금만 가시면은 아주 무탈하겠습니다. 그래서 45살 화이팅입니다. 네, 11월 따라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생 양띠 51거. 아, 정말 좋습니다. 11월달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게 두두두두두 툭 풀리면서, 이거는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대통령도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지 대통령도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도 여기에는 51분들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 뭐 하늘에서 그냥 막 그 눈처럼 떨어진다. 아주 대박나는 일이에요. 아주 큰, 아주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금전의 숫자도 어려운 그 금전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51급 성주운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성주운을 받으신 분은 아주 대박의 대박이에요. 대박의 대박 대박. 하늘에서 그냥 눈처럼 쏟아진다, 금전이. 그러니까 받아서 먹으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주운을 잠깐 설명할게요. 성주운을 안 받으신 분은
그 옆으로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없어요. 그러나 성주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주는 27, 37, 47, 57, 그 다음 한갑성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성주운이 10년간 갑니다. 성주가 들어왔을 때는 성주 대운맞이를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0년간 갑니다. 안 만들고 내 맞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건 사라지든지 흐트러졌는지 소멸을 해버립니다. 없어져요.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들어왔구나 하는 거 말뿐이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정성을 안 드리고 내가 내 거를 맞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내 시청자님이 보시면서 이 성주운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왜 중요하냐? 내가 10년, 이게 57이잖아요. 57에 대성주운이 들었어요. 10년. 한참 지금 왕성해서 알 거 다 알고 내가 갖고 올 거 갖고 오고 타치할 거 타치하고 밀 거 밀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성주운까지 받아놓으면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돌피가 생기고 머리가 잘 돌아가시고 지혜가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대들보신, 금전, 그 다음에 문서, 발복, 모든 만사가 발복을 할 수 있는 성주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주운을 안 받으신 분은 빨리,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받고 넘어가느냐 안 받고 넘어가느냐 그거 차이는 거지. 얼른 받으셔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주운을 하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단체로 할 때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조상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할 때는 조상과 하늘, 땅, 산신 조상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쫙 밟아서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 성주 대운맞입니다. 이게 원래는 황제풀이에요. 황제풀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에는 이 황제풀이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 아니면 안 합니다.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대들보신이 진짜 왕성하게 막 그냥 붕붕붕붕 막 뜨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가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57 성주운 받으신 분들은 아주 11월달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대신 신변 보호 무섭죠. 뭔가가 해결이 쫙 되고 아주 좋은 일 다 하고 모든 거를 다 만사를 오케이 하고 다 했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 신변 보호를 철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 감기, 고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서 잘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7세 아주 왕성할 때 걸라요. 최고의 우리가 왕성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럴 때 확 쳐서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고삐 이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신경 쓰고 돈도 들어오고 뭐 만사가 아주 그냥 대기라잖아요. 만사가 대기라다. 만사가 대기라는 거는 뭐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부부합 아주 좋습니다. 11월 달에는 있잖아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는 호사마사가 딱 끼게 돼 있어요. 호사마사. 그러니까 그런 거 들지 않도록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는 뭐 들라고 하면은 뭐 선생님한테 상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을미생 양띠 69세. 올해 굉장히 몸수가 끓입니다. 활동을 해도 활동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 뭔가가 나한테 있잖아. 자꾸만 뭔가 나쁜 어떤 이게 끼가 보이지 않는 11월 달에 뭔가가 꼭 나쁜 일만 생길 듯한 그런 느낌이 생겨요. 낙마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 사고, 낙마수. 11월 달에요. 그리고 네, 뭔가가 찝찝해, 항상. 탈탈 털으세요. 찝찝하다 그러면 더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기니까 그거 확 터뜨리고 나는 좋다, 건강하다, 나는
아주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주문해 오세요. 주문. 주문.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내가 뭐 합격할 거야. 뭐 예, 주문 좀 해오세요. 11월 달만. 한 달만.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딱 밑으로 처지면은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소생하기 힘들다. 건강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도 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그냥 자리에서 먹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사람을 좀 많이 접촉을 해서 많이 만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연애 뭐 건강 조심하시고 연애도 다시 11월 달에는 좀 인간이 또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그럴 때 이제 좋은 부부 화합도 되지만 네, 연인이 이제 싱글로 계시든가 이제 뭐 사랑은 있잖아. 사랑과 사랑끼리 부딪히면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덜 되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11월 달에는 참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는, 일어나라!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양띠에 대해서 11월 달 운수풀이를 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